선생님. 아, 웃기다. 예, 아. 이번 연기에서 제일 제대로 그냥 솔직하게 한 사람은 조혜련 씨. 조혜련 씨. 조혜련 씨. 걷는 것밖에 없었어. 아, 영화 글래디에이터인 줄 알고. 뒤에서는 다 커서 생각하고. 아, 멋있어. 원조 월드 배그 스타 김세진. 아니 오늘 처음에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저도 벌금 특집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나쁘다. 아니요 근데 진짜. 아니 말은 아니죠. 예. 아니 디바 뭐 여기 베이비복스 다. 너무 옛날에 예. 정말 좋아했었어요. 네. 진심으로죠? 예,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예.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저 뭐 거의 같은 이제 저도 또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걸은 거리예요. 좋아했었는데. 어. 우리도 걸은 거리예요. 못된 거리라서. 못된 거. 못된 거. 못된 거. 일단은 저는 오늘 되게 만족합니다. 예. 왜냐면 그 출연진 분들, 걸그룹 분들, 예? 제가 98년도에 군 생활할 때 저한테 큰 힘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저거. 사실. 정말. 일단 디바 분들이 사실 그 노래 부르면요 지금 소녀시대 카라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 이분들이 뭐 가요 프로그램 나와서 왜 불러 왜 불러고 군인들이 하나가 돼서 제가 불렀어요. 진짜 정말 알아요. 그 베이비복스 분들 뭐 잘한다. TV에 나와서 뭐 킬러 노래 부를 때는 저 좀 죽여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그때는 진짜 저희한테 여신이었어요. 네, 그분들이랑 함께하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디바가 아니라 에바고요. 지금 베이비복스 아니잖아요. 에바, 베이비 마더고요. 베이비 마더고요. 아, 우리 DJ 변 씨. 네네. 오, 뭐 도착한 사연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예. 아, 우리. 멋있네. 아. DJ 변 별다른 없는 머니. 네, 오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먼저 군 제대 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붐씨가 보낸 사연이네요. 네,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거라고 하던데요. 어제 제가 그 꿈을 꿨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저에게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붐씨가 보내셨네요. 붐씨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활동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꿈은 반대라잖아요. 네, 붐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미나가 부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붐씨 미안해요. 너 SBS 국방부 스튜디오가 더 잘 어울려요.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네, 두 번째 사연도 두 번째 사연이에요. 네. 재밌네, 이거. 네, 이번에는 1어, 중국어, 운동도 아. 다 잘하시는 우리 조혜련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인데요. 네,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지 못한 탓인지 아이들이 저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를 더 많이 좋아하는데 왜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드렁큰 타이거가 부릅니다.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선배님 운동 좀 간단히 하세요.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아이고 춤 봤어 춤. 네 그리고 이제 MC를 보시는 우리 이승기 씨. 저한테 좀. 네. 이승기 씨가 보낸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네, 둘이서 같이 진행하다 혼자 진행하려도 하니 진행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둘이 할 때보다 혼자가 많이 힘이 드는데 저에게 힘 좀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그래요 둘이 진행하다가 혼자 진행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아마 혼자서도 잘 해내실 거예요. 네 혼자 잘 해낼 것 같은 이승기 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립니다. 시스타가 부르네요. 니까짓게. 니까짓게. 아무래도 준비할 때가 나을 거예요. 혼자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승기 씨 팬분들 미안합니다. 이승기 씨 팬분들 지금 막 예예. 네 미안해요. 이승기 씨 팬분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승기 씨 앞으로 진짜 날 계속 쓸게요. 자 고맙습니다. 잘한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한다. 잠시 한번 듣고 오시죠. 이걸 충격적인 엔딩을 선택한 호러 무비가 다가오고 지금이야 어서 시작해 어서 칼을 꺼내 칼을 꺼내라고 한번 꺼내면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할 거야 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